팡요랩. 안녕하세요, 팡요랩의 전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팡요랩의 노선입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하나요, 저희? 네, 오늘은 이제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난이었다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 강화학습을 배웠었다면은 이제는 진짜 현실의 문제들에 적용하려면은 문제의 스케일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에서 10강이 있으면은 1에서 5강이 전반부고 6강에서 10강이 후반부예요. 그래서 후반부는 이제 큰 문제들, 실전에 당장 적용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 스케일을 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테이블 룩업 방법으로 어떤 테이블을 놔둬서 값들을 써놓고 초기화 해놓고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function approximator 뭐 이런 게 들어와요. 이게 뭔지는 차차 배울 텐데, 그래서 이런 approximator가 들어오고, 6강에서는 value function을 approximation 하는 걸 배웠고, 7강에서는, 그러니까 6강은 좀 더 prediction 문제예요. 스케일 업된. 7강은 스케일 업된 컨트롤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policy에 대해서 또 이런 방법을 배울 것 같아요. 먼저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 혹시 네, 리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먼저 1강에서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2강에서 MD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3강에서 MDP에 대한 정보가 다 있을 때 그거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란 방법론으로,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론으로 푸는 거를 배웠었고요. 4강에서는, 4강과 5강은 이제 모델 프리였어요. 네. 모델 프리여서 MDP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을 때 모델 프리 방법으로 몬테카를로나 TDE를 이용해서 뭐 프레딕션 문제를 푸는 거, 컨트롤 문제를 푸는 걸 배웠었죠. 네. 그래서 5강이 지난 시간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컨트롤 문제, 모델 프리에서 컨트롤 문제를 배웠었고, 여전히 테이블 룩업에 기반한 방법이었었고, 네, 어떤 걸 배웠냐면 살사나 뭐 큐러닝 이런 거를 배웠었습니다. 네, 이제 테이블이 다 없어지고 네, 테이블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를 써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면, 먼저 오늘은 이제 왜 스케일업이 필요한지, 그래서 왜 테이블 룩업 방법에 한계가 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배웠고요. 인크레멘털 메소드라고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방법이랑, 배치 메소드라고 한 번에 이제 배치로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히스토리에 있는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럼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화학습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실의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지금까지 테이블 룩업 방법은 각 칸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뭐 어레이가 됐든 만들어 놓고 그거를 초기화 했었잖아요. 뭐 영어로 초기화하든 랜덤으로 초기화하든. 근데 그럼 현실 문제에서 스테이트 개수가 얼마나 되나, 왜냐면 스테이트 개수에 비례하는 만큼 빈칸을 뚫어놔야 했었는데, 현실 문제는 스테이트가 얼마나 많나. 예를 들어 백가문이라는 어떤 보드게임이 있어요. 이 보드게임은 스테이트가 10에 20승 개수나 되고, 뭐 바둑도 10에 170승 개의 스테이트. 이 10에 170승은 저희가 어떻게 부르지도 못하죠. 뭐 억, 조, 경, 해, 뭐 이래 해 해봐야 10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30승도 안 될 텐데 그걸 170승입니다. 그래서 0이 170개 있는 것만큼 스테이트가 많고, 사실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양반인 게, 헬리콥터 같은 거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빈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컨티뉴어스라 하면 연속적으로 값이 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빈칸을 업데이트하고 뭐 모든 칸에 대해서 한번 돌고 포룹을 돌고 이런 게 완전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강화학습이 동작을 못했냐?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런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강화학습이 동작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일단 라지 스케일에서는 테이블 룩업을 대체할 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 프리 메소드에서 프레딕션과 컨트롤 문제를 우리가 지난 두 강에서 배웠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스케일업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스케일업 하냐? 바로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룩업 테이블 기반이어서 예를 들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 V는 스테이트 S 개수만큼 빈칸이 있었고요. Q는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이죠.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했을 때의 밸류. 걔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 페어 개수만큼 빈칸이 있었어요. 네. 스테이트보다 더 많겠죠. 액션이 또 페어로 곱해지니까. 와. 예, 그래서 이 말도 안 되게 커다란 10의 170승 막 이런 MDP에서는 이런 스테이트와 액션들을 메모리에 담을 수가 없고 또 담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걸 다 배우는데 연산상 또 너무 느리고 그래서 이제 커다란 MDP에 대한 솔루션은 Function Approximation이 나오게 됩니다. Function Approximation이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 V파이S랑 Q파이S,A가 실제 밸류 펑션이라고 해봐요. 네. 그때 V-hat은 이제 V파이를 모방하는 어떤 어프록시메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어프록시메이터는 근사하는 거죠. 함수인데 펑션 함수인데 어프록시메이션하는 함수, 그러니까 모방하는 함수들을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V-hat은 여기 S, W라고 W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W가 어떤 파라미터들이에요. 이 V-hat을 에 동작을 하게 해주는 V-hat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들이에요. 뭐 Q에도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모방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영어로 하면 function approximator를 이용해서 실제 밸류와 실제 Q를 이제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공간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확히는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내가 봤던 스테이트들부터 안 본 스테이트들까지 제네럴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자 함수를 내가 어떻게든 학습을 시켰어요. 내가 봤던 네.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네. 이건 함수니까 안 본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넣어도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네. 이 함수가 잘 학습된다면은 그 제네럴라이즈가 잘 된다. 제네럴라이즈가 뭐냐면은 안 본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올바른 밸류와 맞도록 아웃풋을 내준다. 뭔가 신경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function approximator는 뒤에 뭐가 가능한지 나오는데 신경망도 대표적인 예시고요. 네. 조금 이따 더 나올 겁니다. 궁금한 게 제가 MDP를 알 때에 대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MDP를 완전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4강부터는 그렇죠. 모델 프리 방법론이었습니다. 근데 라지 MDP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모르고 모르는데 많은 거 하는 거 안다는 거죠? 알아도 그러니까 알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알아도 너무 많고 너무 크면은 또 할 네. 수가 없으니까. 근데 뭐 몰라도 쓸 수 있고. 어쨌든 4강과 연결되는. 예, 4강인 프레딕션 부분과 연결되는데 뒤에 컨트롤도 조금 나와서 네. 밸류 펑션 기반의 컨트롤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맨 마지막 거 혹시 어떤 거죠? 아 이제 결국에는 학습한다는 거는 W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고요. 네. 이제 V-hat은 W에 기반해서 다른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W를 업데이트 하는데 뭐 그거는 저희가 배웠던 MC나 TD러닝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할 건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인트로라서 일단 개념만 좀 더 잡으시면 되는데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모는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세요. 이 네모는 사실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 첫 번째 네모는 밸류 펑션을 모방하는 거예요. 네. V-hat인데 네. V-hat은 이 함수에다가 S로 쿼리를 던지면은 V-hat 그러니까 밸류가 나오는 어떤 블랙박스인 거예요. 이 안에 블랙박스는 W라는 파라미터들이 관장을 해서 얘네들이 어떤 값을 쭉 S가 들어오면 계산을 해서 아웃풋을 뱉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블랙박스가 있다. Q는 Q 함수는 블랙박스를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S랑 A를 넣었을 때 밸류를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도 있고 네. S만 넣어주면은 S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아웃풋을 내주는 형태로 함수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두 형태가 사실 거의 동등하죠. 하는 일은 똑같아요. 내가 결국에는 S랑 A에 대한 밸류를 알고 싶은데 네. A를 인풋에 넣어줄 수도 있고 네. 그냥 모든 A에 대해서 아웃풋이 나오도록 만들 수도 있다. Q는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액션 인 형태고 이거는 액션 아웃 형태의 Q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봤을 때 저는 W가 인풋인 줄 알았어요. 아, W는 그죠. 이게 좀 함수의 인풋처럼 보일 수 있는데 W는 이 인터널 파라미터들이에요. 어떤 네. 내부에 갖고 있는 파라미터들. 네. 네. 그래서 function approximator는 이 모방하는 함수는 뭘 쓸 수 있냐? 뭐 여러 개가 가능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linear combinations of features가 방금 말씀하신 가중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어떤 피처들이 있을 때 걔네를 W 각각 피처들마다 W가 있어서 네. 이렇게 가중합을 구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건 선형이고 이제 비선형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네. 요즘 딥러닝에 네. 많이 쓰이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쓰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디시전 트리, 니어리스트 네이버, 뭐 프리의 웨이블렛 베이시스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이 쓰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이 중에서 아 다른 슬라이드구나 이거 이번 가능한 펑션을 할 거라고 네 이 중에서 네. 디퍼런셔블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쓸 거예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와 꼭 미분 가능할 이유는 없는데 네. 저희는 그 중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을 쓸 겁니다. 왜냐면 그걸 써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W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어서 네. 여기서 미분 가능한 애는 Linear Combinations of Features 랑 Neural Network 이 두 개가 미분이 가능해서 이 두 개를 쓸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우리의 학습 방법은 일단 non-stationary이고 non-iid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분포가 계속 바뀌는 거고 서로 인디펜던트하지도 않다. 왜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본 데이터가 뒤에 데이터에 연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도 잘 맞는 학습 방법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뭐 부분적으로 해당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네. 이후 장에서 좀 더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왜 function approximator를 써야 하는지 큰 강화학습 문제에서 배웠고 어떤 걸 쓸 건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써서 뒤에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introduction을 했고 이제 incremental method 조금씩 바꿔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gradient descent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6강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수학이 좀 많이 나와요. 수학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7강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6강, 7강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한 분들한테는 사실 전혀 별 이야기가 아닌데 네. 혹시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이요. 하강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공부한 책에서는 번역서여가지고 아... 경사하강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림 보니까 익숙하네요. 이거 딥러닝 공부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론이죠. 맞아요. 딥러닝에서 제일 기초화되는 부분인데 네. 먼저 배워보자면은 J라는 함수가 있어요. J는 네. 인풋이 W고 W를 넣어주면은 값이 하나 나오는 함수예요. 네. 여기서 W는 1차원일 필요는 없고 벡터예요. 벡터. 뭐 일반적인 n차원 벡터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y라고 하면은 x, y가 인풋이고 2x 더하기 3y가 아웃풋이 되는 어떤 함수인 거죠. 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은 이
J라는 함수를 최소화하는 input W를 찾고 싶은 거예요. input W를 찾고 싶어서 이 근데 뭐 어떻게 찾느냐? 바로 그 찾는 방법이 gradient descent, 경사하강법인데 사실 이 뒤에는 되게 많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J라는 함수는 컨벡스하다. 뭐 컨벡스 하면은 뭐 로컬 미니멈이 글로벌 미니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는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로컬 미니멈 내 그러니까 J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 인풋이 X랑 Y고 뭐 잘 모르겠어요.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y 더하기 뭐 y의 3승 뭐 어떤 복잡한 함수여서 이렇게 곡면이 그려진다고 해봐요. 네. 이럴 때 지금 하는 거는 어떤 점 x, y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걔네를 움직여서 j의 아웃풋이 더 낮아지게 하는 건데 네.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최저점으로 가는 건데 이 최저점이 반드시 글로벌하게 최저점은 아니고 로컬한 최저점들이에요. 네. 그 부근에서 제일 작은 점으로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가냐? 먼저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네. 그라디언트는 편미분 뭐 이런 건데 기울기 맞아요. 네. J를 지금 W가 벡터잖아요. 첫 번째 항으로 미분한 게 첫 번째 텀에 오고 그렇게 해서 텀 n개가 있으면 이게 벡터예요. 네. 어떤 값 n개가 나오고 이 값 n개가 벡터를 이루니까 벡터는 방향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이 방향으로 가면은 J가 제일 빠르게 변하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향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알파만큼 조금 알파는 이제 작은 값이에요. 뭐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아주 작게 예를 들어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라디언트를 구해서 그 방향으로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네. 한 칸 가서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제일 가파른 방향을 찾아서 또 글로 조금 움직이고 또 가파른 네. 방향을 찾아서 조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움직여서 그 부분에서 제일 작은 점으로 가는 방법을 경사하강법 뭐 그라디언트 디센트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네. 이 그라디언트 J가 여기 있는 텀이고 거기 알파를 곱하고 마이너스가 곱해지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고 2분의 1은 그냥 수학적 편의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방향만인가요? 보면은 경사로도 팔 때 속도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방향뿐만 아니라 크기도 있죠. 그라디언트는 네. 당연히. 예. 네, 이거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네. 그 산을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길을 잃으면은 네.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경사가 이제 밑에 있는 쪽으로 경사 급한쪽으로 내려가면은 결국에는 산 밑으로 도달할 수 있다. 맞아요. 딱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일 가파른 아랫방향으로 네. 한 걸음을 내딛고 네. 그 위치에서 또 제일 가파른 방금과 같은 방향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또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네. 하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은 지상까지 오는 네. 거고 예를 들어 봉우리 같은 산이었다면은 거기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갇힐 수 있어요. 그쵸. 거기에 갇힐 수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로컬 미니멈이란 얘기고 네. 로컬 미니멈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는 더 최소값으로 가고 싶은데 네. 로컬 미니멈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오늘 Function Approximator를 학습을 시킬 거다 네. 뭐 이런 거고요. 어떻게 하냐 먼저 자 수식이 많이 나오죠. 예, 우리 목적 함수는 J예요. J 지금 J를 줄이고 싶은데 J는 뭐냐 자 우리 목적은 밸류 펑션을 잘 학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V-hash이 V-hash이 V를 모방하는 게 목적이에요. 잘 모방하는 게. 아, 네. 그러면은 잘 모방한다는 건 차이가 적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빼줘요.
참고로 여기서 가정은 지금 신이 있어서 오라클이 있어서 밸류 펑션을 아, 있다는 거 안다는 트루 밸류 펑션을 알려줬다고 그냥 가정해봐요 지금은. 네. 누가 실제 밸류 펑션을 모르지만 네. 어쨌든 알려줬다고 가정하고 식을 써보면 네. 실제 어떤 스테이트 S일 때 그 S에서 실제 밸류와 내가 모방한 밸류의 차이의 제곱. 제곱은 왜 하냐면은 양으로 차이가 나는 거, 음으로 차이가 나는 걸 똑같이 차이가 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는 거고 걔의 익스펙테이션은 왜 있냐, 이 뭐 폴리시 파일을 따랐을 때의 S에 대한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 있는데 이건 지금은 뭐 잘 이해 안 가시면 그냥 이렇게 가리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차이의 제곱을 우리 목적 함수 J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J를 줄이는 방향으로 W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J를 저렇게 정의를 했네요. 예. J가 말하자면 뭐 로스인 거죠, 로스? 네. 틀린 정도, 뭐 뉴럴넷.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 경사 해방법 방법으로는 이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델타 W를 얼만큼 바꿔야 되냐? 이 그라디언트 J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네. 스텝 사이즈에다 2분의 1 곱한 만큼 바꿔주면 된다. W를. 뭐 이렇게 되는데 어? 스텝 사이즈가 뭐였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앞 장에 이제 알파가 스텝 사이즈예요. 네. 알파가.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가야 이제 로컬 미니멀을 잘 찾아갈 수 있어요. 네. 그 걸음걸이 보폭에 가는 거예요. 보폭. 네. 이 식에다가 지금 앞에 식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이 J에다가 이걸 넣으면은 이 그레이언트가 미분이잖아요. 네. 근데 W가 여기 VS에만 들어가 있어서 이 식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먼저 이 텀의 제곱이기 때문에 2가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2분의 1이랑 지워지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이 텀이 남고 이 텀의 미분이 뒤에 붙고 요거는 미분을 조금 아셔야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V·S는 예를 들어 컨스턴트라고 보시면은 뭐 그냥 3 혹은 뭐 K 뭐 이러고 합성함수의 미분. 네.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 뭐 W 빼기 K의 제곱을 미분하면은 2 곱하기 W 빼기 K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W로 미분하면 얘는 사라지고 K는 사라지고 V의 해세 미분만 남는 거죠. 네. 약간 수학이 나옵니다. W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얘는 W가 없으니까 여기서 사라질 모습이군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W를 얼만큼 업데이트 해야 되냐면은 이만큼 업데이트 하면 돼요. 어떤 S에 대해서 이 값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익스펙테이션이 있잖아요. 네. 익스펙테이션을 빼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냐? 그냥 샘플을 구해서 이 폴리시 파일을 따라가면 샘플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방문했던 스테이트들 그냥 그걸 인풋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아유,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샘플들을 취해가지고 네. 그걸 바탕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스테이트를 방문했던 스테이트들이 쭉 있잖아요. 네. MDP에서 1번 스테이트에 있다가 뭐 7번 스테이트로 갔다가 그럼 1번 스테이트를 여기 인풋으로 넣어주고 네. 또 7번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넣어주고 네. 하면 다 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게 익스펙테이션이랑 자연스럽게 같아지는 게 이 폴리시 파이가 1번을 자주 방문하는 폴리시라면은 여기 1번 샘플이 많이 뽑힐 거고 네. 7번은 좀 덜 방문하면 7번은 좀 적게 뽑히면서 자연스럽게 익스펙테이션이랑 같아지거든요. 여러 번 하면은 네. 그래서 expected update is equal to full gradient update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식이 좀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W는 알파 곱하기 V 빼기 V 해에다가 그레이언트 V의 해시 곱해진 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익숙해지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뒤에서 또 쓰일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먼저 방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function approximator를 이용한 거였고 저희 예시는 linear combination들이 많이 나와요. 예시로 먼저 feature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feature들이 있고 feature들의 linear combination w들을 쭉 곱한 거 를 value function으로 쓴다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feature 설명이 나오는데요. feature는 state s가 있으면 그 s에 대해서 n개의 feature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만드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은 네. 현재 state를 input으로 넣으면은 feature 여러 개가 나오는데 feature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이 얼마인지 네. 뭐 최고 전 그 전날 뭐 최고가 전고가. 뭐 전고가 뭐 여러 개가 다 가능하겠죠. 네. 뭐 무슨 볼린저 밴드니 뭐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피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넣는 거예요. 이제 얘네를 이 피처들을 이용해서 그때 우리 밸류 펑션은 어떻게 되냐? 각 피처들에다가 W를 가중 합한 거예요.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X1 피처에다가 W1 곱하고 X2 피처에다 W2 곱하고 그러니까 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W1, X1, W2, X2, WN, XN 걔네를 합하면 값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밸류다. 처음에는 W를 예를 들어 뭐 0으로 초기화하면 다 0이겠죠, 밸류가. W를 어떻게 초기화하는 건 이제 자기 마음이고 네. 어쨌든 이걸 계산하면 값이 나온다. 우린 지금 리니어 밸류 펑션을 이용한 지금 뉴럴넷이 아니라 리니어 밸류 펑션을 이용한 어프록시메이터 모방 함수의 예시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은 W 예, 지금 어떤 처음에는 이상한 값이 뭐 별의별 값이 나올 텐데 걔네들을 점점 실제 값에 근사하게 W를 수정해 나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얘기로 들어가면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는 트루 밸류와 우리의 모방 함수는 지금 X랑 W의 곱이에요. 이게 T가 트랜스포즈여서 이제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W 벡터랑 곱하면은 이게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어려웠나요? 이게 그냥 이거의 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방 함수 자리에 이 X1, W1, XN, WN 얘네들이 들어왔어요. 네. 이거를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좋은 점은 여기서는 글로벌 옵티멈으로 수렴하는데요. 스토캐스틱은 왜냐면은 리니얼 밸류 펑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방 함수가 선형 함수여서 이게 그냥 최저점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데서 산을 내려가는 게 돼가지고 글로벌로 간다는 얘기가 잠깐 나온 거고. 그래서 업데이트 규칙은 이 목적 함수를 아까 그 자리에 똑같이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이걸 미분해고 뭐 곱하면 알파랑 이 차이랑 이 XS 곱하기 W를 W로 미분하면 그냥 XS만 남잖아요. 네. 피처만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스텝 사이즈 곱하기 차이, 틀린 정도, 에러 네. 곱하기 피처 네. 이렇게 된다. 리니어 밸류 펑션일 때는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갑자기 5장에 비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계속 쌓아 나갈 거기 때문에 2장에서 확실히 질문을 해서 잡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슬라이드에서요. 네. 피처 벡터는 스테이트를 넣으면은 그 스테이트를 넣으면은 이게 값이 피처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피처 벡터
이것도 함수처럼 함수 스테이트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게 함수 같거든요. 얘도 함수예요. 함수라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피처 벡터 이 s를 넣으면 얘를 합산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 느낌에는 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s는 일단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맞고요. 사실 s가 이게 넣는다는 개념인데 스테이트는 우리 실제 문제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걸 숫자 몇 개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자체가 스테이트네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렇죠. 아, 이 피처들을 이용해서 스테이트를 넣어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스테이트로 이해해야겠네요. 이제는 스테이트를 뭔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 100% 스테이트 아니고 스테이트 같으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피처를 바보같이 구성해서 예를 들어 스테이트와 네. 전혀 관계없는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스테이트를 잘 표현해 주도록 피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값이 나오는 거니까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딱 그런 예를 들어 길찾기 문제면은 길찾기 문제라고 해보면은 내가 몇 콤마 몇에 있냐 네. 그거를 피처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피처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피처들과 네. 최종 밸류가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선형이라 가정을 하고 리니어 밸류 펑션을 이용해서 밸류 펑션을 학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시는 뭐랑 뭐가 선형이라 가정한다고요? 그러니까 피처 벡터들의 선형합으로 네. 밸류가 나올 거라는 가정을 하고 이거요? 예, 지금 피처에다가 W들을 곱했잖아요, 밸류 네. 펑션이. 근데 이거는 사실 충분히 플렉시블한 함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첫 번째 피처의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잖아요, 밸류가. 그냥 곱하기만 있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피처 곱하기 W1, 네. 두 번째 피처 곱하기 W2. 네. 이렇게 선형합이라 그러네, 이거를. 뭐. 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각각의 값들을 더하는 건데 조금씩 가중치를 바꿔서 더하는 선형합이에요. 네. Weighted sum? 네. 그거면은 value function이 표현될 거다. 사실 그걸로 표현 안 되면 에러가 클 텐데 네. 그래도 상관없죠. 우리는 그 function approximator를 갖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뒤에 얘기는 다 말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피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플렉시빌리티가 부족해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선형으로 이 모방 함수를 구성해서 네. 처음 것보다 나은 W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모든 애들의 가중치를 1로 뒀다면 네. 사실 첫 번째 피처는 10이고 두 번째 피처는 0.1만큼 곱해져야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10이랑 0.1 곱해지는 값들을 델타 W만큼 계속 W를 바꿔나가면서 네. 이거 지금 벡터거든요. 델타 W도 네. 첫 번째 값은 얼만큼 바꿔라 두 번째 값은 얼만큼 바꿔라가 쭉 나와있는 벡터예요. 네. 이걸 W에다 더해주면은 W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피처가 행렬이고 이게 N개잖아요. 행렬이 아니라 벡터. 아 벡터? 네 벡터 행렬 제가 행렬이라고 말하기 익숙해서 그랬는데 그럼 벡터라고 인데요. 1에서 n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가정돼서 이게 트랜스포즈 돼 있다는 거는 어쨌든 아까 전에 이렇게 세로로 n 개가 있던 거를 이렇게 세로 n 개라고 웨이트는 세로로 있던 걸 가로로 쓰고 아 가로로 바꾸고 웨이트는 그러면 세로로 있고 세로로고 이게 맞아 떨어지려면 게스, 그 웨이트도 n 개인 벡터인 게 있는데요. 오 당연하죠. 네. N개죠. 왜냐면은 각 피처마다 네. 가중치를 네. 줘야 되니까. 아 네. 그 약간 설명을 좀 보강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네네. 그래서 1부터 N까지 둘 다 N개가 있는 거예요. 네. 곱해져서 합이 되면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 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요걸로 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밸류 펑션을 모방하는 거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고 뉴럴넷을 쓸 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었는데 지금 제일 간단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일 네. 때 네.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부분은 똑같고 뒤에 그라디언트 V햇이 들어가는데 여기 그라디언트 V햇이 그냥 피처죠. 네. 왜냐면은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W로 미분하면 피처만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지금 길을 잃으시면 안 되는 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밸류 펑션을 학습하려고 그러는데 모방 함수를 쓰려고 그러고 모방 함수에 리니어 밸류 펑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넣었을 때 네. 어떻게 되는지를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테이블 룩업 방법을 배웠었는데 테이블 룩업과 이 리니어 밸류 펑션이 전혀 다른 두 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왜냐면은 테이블 룩업은 리니어 밸류 펑션의 한 예시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 피처를 스테이트 개수만큼 만들고 첫 번째 피처는 네. 그 스테이트 방문했을 때 1인 네. 피처 뭐 각각의 피처가 자기 스테이트 방문했을 때 1인 것들을 쭉 해서 이런 피처 벡터를 만들면은 네. 그거에다가 W를 내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테이트 S1일 땐 W1 네.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 이제 스테이트 인풋으로 넣으면 값이 하나 나오는데 네. 각 스테이트마다 W를 하나씩 갖게 돼요. 그게 테이블에 값 n 게 있는 거랑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 룩업 방법은 이런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피처를 리니어 콤비네이션 방법의 한 스페셜한 예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잠깐 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었던 거죠. W1부터 WN이 네. 테이블에 있는 각 칸의 값이었던 거예요. 좀 더 일반화된 거죠. 우리는 지금. 왜냐면 피처를 이렇게 구성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true value function을 신이 알려줬다고 가정하고 수식을 전개하고 있었잖아요. 네. 실제 value가 몇이 될지. 근데 사실 그걸 몰라요. 왜냐면은 강화학습에서는 supervisor가 없어요.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냥 reward만 있을 뿐이에요. reward 시그널만 있어서 실제 value가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일단 그걸 안다고 가정하고 수식 전개를 해서 이런 식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V·S 실제 밸류 자리에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MC랑 TD를 그 자리에 끼워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끝나요. 그 앞에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좀 오히려 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수식은 복잡한데 더 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은 자 MC 방법론을 쓸 거면은 몬테카를로 방법론을 쓸 거면 요 true value function 자리에 return을 그냥 끼워 넣어요. GT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 끝난대요. W를 쉽죠? 그게 value인데 GT를 넣으면 된다? 네. 아 그럼 이것도 G에 대한 게 돼야 되는가? 아니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만든 모방 함수고 네. 모방 함수가 스테이트 S에 대해서 GT를 아웃풋으로 뱉어주길 바라는 거니까 네. 어 얘는 점점 그럼 얘의 모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계속 따라가는 건데 네. ST 있다고 GT가 항상 같지 않잖아요. 네. 같은 ST를 방문해도 10을 받고 끝날 수도 있고 리턴을 20을 받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으로 한번 업데이트하고 20으로 한번 업데이트하고 네. 10이랑 20밖에 없으면 계속 두 개로 업데이트하다 보면 1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샘플들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W를 네. 지금 오라클이 알려주는 true value가 없어서 네. 그 자리에 MC가 알려주는 리턴을 지금 끼워 넣은 거예요. MC 방법론을 쓴다면 우리가 이건 마치 그러니까 약간 그 슈퍼바이저드 러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풋에 대해서는 리턴 GT가 나와야 한다. 그럼 그 차이를 계산해서 그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네. 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TD0를 쓴다면은 자 이건 이제 익숙하셔야 돼요 TD 타겟은. 그러니까 현재 스텝에서 내 밸류의 예측치는 한 스텝을 더 간 다음에 네. 그 스텝에서 예측치의 합으로 TD 타겟이 구성됐었거든요. 이거는 많이 나왔어서 네.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고 이 TD 타겟을 요 자리에 또 대신 그냥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면 TD를 이용한 업데이트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TD 람다도 배웠었잖아요. 네. TD 람다를 계산해서 넣으면은 참고로 TD 람다는 복습하자면은 기하 평균이었죠. Geometrical mean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텝부터 마지막 스텝까지 1-람다의 람다, 람다 2승, 람다 3승이 쭉 곱해지는 어떤 가중 평균이었고 forward view TD 람다랑 backward view TD 람다가 있었고 backward view는 뭐 eligibility trace라는 책임을 묻는 어떤 그런 값을 이용했었죠. GT 람다를 이 자리에 끼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된다. 여기서 GT 뭔가 GT를 아까 전에 그 value vpi 대신에 쓴다고 하셨고 GT는 MC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런 근데 GT도 그렇고 얘네들 모두 다 리워드에 관련이 된 거죠. 네. 리워드가 그러니까 관련이 된 정도가 아니라 리워드에 대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문제를 저희가 실제 밸류 vpi도 리워드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저희가 리워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강의에서 나왔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리워드는 목적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목적을 어떻게 잡을지예요. 네. 리워드의 예시는 우리가 1강인가에서 나왔었는데 네.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의 에이전트가 이걸 잘했으면 좋겠어. 네. 그걸 잘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리워드를 저희가 임의로 정의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또 잘 정의해야 그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지금 이거는 그거는 다 그냥 다 리워드를 잘 정의됐다 가정했을 때 얘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요. MDP가 정의돼야 MDP를 푸는 거를 네. 하는 거고 MDP의 구성 요소는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 리워드, 감마 또 뭐 있더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리워드는 말하자면 문제죠. 문제.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이거는 그 문제 중에 이제 프레딕션 문제. 그러니까 네. 게임 끝날 때 받을 그 큐뮬레이티브 리워드의 예측을 어떻게 할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아, 네. 모든 게 예. 네네. 그래서 지금 큰 문제에 대해서는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들어왔고 네. 그 중에 좀 그래서 그 function approximator와 실제 밸류 사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업데이트 하는 건데 그거를 그라디언트를 구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실제 밸류 자리에 MC 방법을 이용하면 GT를 넣을 수 있고 TD0를 이용하면 TD 타겟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걸 그 자리에 끼워 넣으면 된다. 네. 이거고요. 이제 이 세 가지 MC, TD0, TD 람다에 대해서 각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MC 얘기를 좀 해보면 MC가 왜 넣을 수 있을까? 왜 넣을 수 있냐면은 리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워드의 디스카운티드 큐뮬레이티브 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팁부터 받는 리워드를 다 더해서 디스카운트를 시켜서 다 더하는 거. 게임을 끝날 때까지 받을 리워드의 합. 걔는 밸류 펑션의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밋이죠. 왜냐면 밸류 펑션의 정의가 리턴의 기대값이거든요. 리턴이 매번 달라요. 그 다른 것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폴리시도 그렇고 인바이러먼트도 그렇고 에피소드를 샘플링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샘플링 되느냐에 따라 끝날 때 받는 리워드가 이제 다른데 그거는 그 스튜던트 MDP를 기억하시면 돼요. 클래스 1에 있고 클래스 2에 있고 클래스 3에 있고 무슨 액션을 하면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샘플링을 할 때마다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때 리턴이 달랐잖아요. 네. 어쨌든 걔네를 수억 번 샘플링하면 대충 평균은 얘로 갈 거란 얘기예요. 수억 번이니까 충분히 많이. 그래서 걔네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그걸로 일자리에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하면은 몬테카를로는 로컬 옵티멈의 수렴함이 증명이 돼 있대요. 심지어 지금 저희는 리니어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인데 논리니어 밸류 펑션을 써도 그러니까 선형보다 비선형일 때 좀 더 수렴 조건이 까다로워져요. 근데 비선형 함수를 뉴럴넷이 대표적인 비선형 함수인데 이런 비선형 함수를 써도 잘 수렴을 한다. 뭐 이런 게 증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TD 타겟을 이 자리에 넣어서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식인데 이걸 좀 다르게 써보면은 알파는 그대로 있고 델타는 TD 에러예요. TD 타겟이랑 현재 밸류 펑션 추측치의 차이가 TD 에러에서 델타에다가 피처 곱한 거. 네. 이건 리니어일 때 피처 곱한 거고 아닐 때는 이 V햇의 그라디언트를 곱해줘야 돼요. 리니어 TD 제로는 글로벌 옵티멈에 가깝게 수렴한대요. 가깝게의 정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슨 로이드라는 사람이 이거를 또 논문을 썼다고 해요. 증명을 해서 이게 몬테카를로랑 TD0랑 수렴성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몬테카를로는 by definition unbiased estimate이고 네.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값이에요. 네. 베리언스는 클지언정 TD0는 우리가 추측하는 방향으로 추측치를 업데이트하는 거기 때문에 꼭 맞아야 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다행히 리니어 TD0를 쓰면은 글로벌 옵티멈에 가깝게 수렴을 한다는 걸 누가 증명을 했나 봐요. 근데 뭐 MC에서는 로컬 옵티멈에 수렴한다고 돼 있고 네. TD에서는 글로벌 옵티멈에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게 MC에서 로컬 옵티멈인데 리니어를 쓰면은 글로벌 옵티멈이 맞고요. 리니어 펑션 어프로치메이션을 쓰면 넌리니어를 쓰면은 로컬 옵티멈이고 그런 건데 잠시만요. 예, 근데 이거는 리니어일 때 글로벌 옵티멈에 가깝다는 얘기고 넌리니어일 땐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 얘기가 다 정리돼서 맨 마지막에 표로 한번 나올 거여서 네. 지금은 잠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방법인 TD 람다도 똑같이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forward view는 이렇게 되고 backward view는 저희 eligibility trace라는 게 하나 나왔었어요. 책임 사유를 묻는 그런 그래서 최근에 방문했으면은 플러스 1 되고 안 방문할 때마다 감소 이만큼씩 계속 감소되고 감마 곱하기 람다만큼 그래서 그런 eligibility trace랑 TD error랑 알파랑 곱한 거. 백걸드 뷰, 폴드 뷰, TD 람다를 이렇게 각각 쓸 수 있다. 이 자리에 넣어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폴드 뷰랑 백걸드 뷰, 리니어 TD 람다는 동등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학생이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요. 여기서 그 실 강의 듣는 학생이요. 자, 이거 다음 슬라이드가 아니라 지금 전전 슬라이드로 돌아왔는데 예, 그 실버 강의를 듣는 런던 대학교 어떤 학생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해요. 저 생각에는 그 실버도 놀라요. 그 질문 듣고 근데 실버가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설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설명을 그대로 옮겨보자면은 일단 질문부터 해보자면은 자 지금 여기 true value 펑션이 있을 때 그건 상수여서 그냥 이렇게 나오고 뒤에 것만 미분했잖아요. 근데 지금 TD 타겟을 쓸 때는 true value 펑션 부분에도 estimate이 들어가요. 그럼 미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지금 TrueValue 펑션 자리에 이걸 끼워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미분할 때 얘가 상수가 아닌데 더블유가 여기 있다.
네, W가 여기 있다. 얘도 W에 대한 함수다. TD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추측치가. 네. 근데 실버, 일단 질문은 이해 되셨나요?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거는 이게 상수라고 가정하고 네. 전개를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곱의 미분이 뭐 돼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실버가 얘기하기 약간 개념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우리는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된대요. 시간 축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한 스텝을 더 경험한 게 정확하다는 그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업데이트를 하면은 한 스텝을 더 가서 과거를 보는 거랑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거랑 섞이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잘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관련 배경들을 완전히 이해해야 할 수 있다고. 식이 좀 복잡해지나 봐요. 지금은 그냥 한 스텝 더 가서 본 걸로 현재 있는 걸 업데이트한다. 그러니까 미래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해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와닿지 않으실 거고, 저도 완전히 와닿진 않았는데, 그 수업에서 학생들은 일단 넘어갔고, 제 생각엔 그 수업에 학생들도 완전히 와닿진 않았을 텐데, 하여튼 이게 뭐 시간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강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미분을 쓰면 time reversal, reversal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역행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된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value function을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자, 컨트롤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앞까지는 여기 소제목을 보시면 incremental prediction algorithm이었어요. prediction. 그러니까 value function 학습하는 거에 대한 거였고, 앞에는 지금까지는 지금 슬라이드부터는 incremental control algorithm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컨트롤은 value policy 찾는 거잖아요. 우리 항상 하듯이 이제 그 generalized policy iteration 방법론으로 돌아오면은, policy iteration은 평가랑 개선, 평가 개선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걸로 되는 거 하나 찾았었잖아요. 그게 살사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선은 엡실론 그리디로 하고, 평가는 이제 평가 자리에 approximate policy evaluation을 끼워 넣는 거예요. 오늘 배운 걸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V에 대해서만 오늘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V, Q도 똑같이 V에, V처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Q에 대해서 value function을 학습해야 모델 프리일 때 액션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맥스, 네. 맥스 되는 액션을. 그거는 5강인가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5강, 5강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Q를, 그러니까 value function은 두 개 있어요. V랑 Q. 이번엔 Q를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Q를 방금 똑같이 그 그라디언트 계산해서 학습하는 거를 여기다 끼워 넣으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학습 방법이 되지 않겠냐, 폴리시를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인 거죠. 컨트롤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Q를 학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Q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V랑 똑같습니다. V 자리에 Q만 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콤마 A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나머지 이하 동문. 그래서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네. 자, 실제 value function Q가 있다고 할 때 걔를 Q hat으로 모방을 하는 거고, 네. 이 둘 사이에 squared error를, 그러니까 제곱의 차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할 거고요. 그걸 mean squared error를 줄인다고 해요. mean squared error. 그러니까 제곱의 에러의 평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게 목적 함수고, 목적 함수를 미분을 하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고 미분 텀이 남고, 앞에랑 똑같아요. V 자리에 Q가 그냥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피처를 만들 수 있고, 그 피처 바탕으로 리니어 합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넣으면은 이렇게 아까랑 똑같죠. 식이. 그러니까 V 자리에 Q가 들어간 것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예, 인크리멘탈 컨트롤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아까 그 트로 큐 대신에 뭐 리턴을 넣을 수 있고 TD 타겟을 넣을 수 있고 TD 람다를 넣을 수 있고 백월드 뷰 TD 람다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 되셨나요? 네. 끝. 오늘 강의 끝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방법론을 하나 배운 거예요. 지금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모델 프리, 모델도 몰라. 네. 그리고 큰 문제야. 큰 문제여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써야 돼. 네. 그때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방법론을 하나 배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폴리시 이터레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밸류에이션 자리에는 Q를 이용한 어프록시메이터를 넣는 거고 뭐 이 중에 하나 쓰세요. MC 같은 거 쓰시든지 TD0 쓰시든지. 그래서 Q를 학습한 다음에 Q에 대해서 Epsilon 그리디하게 폴리시 임프루브를 하고 임프루브 끝나면 그 폴리시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개선하고 평가하고 개선을 반복하면 된다 입니다. 이거를 리니얼 살사라 그래요. 리니얼 살사. 살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근데 리니어가 왜 붙었냐면 리니어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썼거든요. 네. 리니어 밸류 펑션을. 네. 피처들에 대한 리니어화. 네, 아까 벡터고. 그쵸 그쵸. 리니얼 살사를 이용해서 학습 때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예시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운틴 칼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이 문제는 굉장히 고전적인 문제래요.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동차가 언덕에 가운데 껴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중력보다 이 엑셀이 약해가지고 한 번에 저걸 슉 밟아서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흑대기까지 못 가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좀 밟아서 앞으로 갔다가 그러면 뒤로 후진해서 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꼴로 그네 타는 것 같네요. 그네 타는데 조금씩 가속도를 그 방향에 맞게 주어서 꼴까지 가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스테이트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얘의 위치 한 축밖에 없으니까 한 축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의 속도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스테이트가 정의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정해진 세기로 앞으로 힘을 주거나 뒤로 힘을 주거나 힘을 안 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 액션이 있는 거예요. 리워드는 매번 액션을 할 때마다 마이너스 1이고 끝에 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밸류 펑션을 보여주는 거 있는데 최종 밸류 펑션은 굉장히 지금 복잡한 밸류 펑션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밸류 펑션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속도에 따라서 같은 위치여도 어느 때는 엑셀을 앞으로 밟아야 되고 어느 때는 뒤로 밟는 게 좋고 막 이래가지고 뒤로도 밟을 수 있어요? 뒤로도 밟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뒤로 내려갈 때는 뒤로 밟으면서 가속을 해야겠죠. 같은 위치에서 항상 앞으로 밟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밸류 펑션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 학습되면 이런 괴상한 밸류 펑션을 학습한다고 그래요. 여기 0인 점들은 아마 방문을 못해서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애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이 속도를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학습되는구나 리니어 살사를 이용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저희가 자꾸 MC가 하나 나오고 TD0가 하나 나오고 TD람다가 하나 나오잖아요. 네. TD람다가 꼭 필요한가? 혹은 TD0가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Y축이 에러예요. 에러. 네. 그러니까 Y축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지금 4개 그래프 다. Y축이 조금씩 다른데 4개 그래프가 문제가 다 다른 문제들이에요. 이게 지금 한눈에 들어오기 좋은 그래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설명드린 대로 람다를 0에서 1까지 바꾸는데 1일 때가 MC 방법론이고 0일 때가 TD0 방법론이에요. 네. 보면은 낮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MC가 제일 안 좋죠, 다. 네. 그러네요.
MC가 다 제일 안 좋고 0이 MC보단 다 좋죠. 0부와 1 사이에 어떤 스윗 스팟이 있죠. 달콤한 구간이 있죠. 이건 실버 같은 표현이어서 그대로 쓴 건데 예를 들어 이땐 0.8이 좋고 이때도 0.8? 뭐 이땐 0.6? 뭐 하여튼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이 필요하다. 이, 아니 무슨 이런 리턴 갖고 하면은 베리언스가 너무 커서 이제 실제 문제 엠피리컬 하기는 잘 안 돼서 부트스트랩을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예시예요. 컨트롤 문제를 풀 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얘기는 TD0가 항상 수렴하느냐. 우리 TD0가 항상 수렴하지, 수렴한다는 걸 보장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카운터 이그샘플이라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밸류 펑션이 발산을 해요. 점점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발리도 존재한다. 근데 정확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그러니까 TD0가 항상 수렴하진 않는고 그 발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부트스트랩이 좋다 했는데 항상 수렴하진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건데 프랙티컬하게는 뭐 그냥 잘 돼요. 뭐 꼭 수렴성이 보장이 안 돼 있어도 프랙티컬하게는 잘 되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지금까지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가 있었죠. 온폴리시랑 오프폴리시가 있었고 오프폴리시는 다른 애 비헤이비어 폴리시랑 타겟 폴리시가 다른 경우였어요. 그때 알고리즘이 MC, TD0, TD 람다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테이블 룩업 방법이 있고 리니어 펑션을 쓸 수도 있고 넌리니어 펑션을 쓸 수도 있었는데 저희 넌리니어 배웠어요. 넌리니어를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리니어는 한 스텝을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배운 식은 넌리니어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잠깐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예를 들어 그라디언트 Q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넌리니어에서도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면은 미분하면 X만 남는다. 그게 리니어일 때 한 스텝 더 나가서 알려드린 거고 넌리니어일 땐 그라디언트 Q를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라디언트 V를 쓰면 되고 앞에 V 할 때는. 근데 자 보면은 넌리니어로 갈수록 수렴성이 안 좋고 MC에서 TD0로 갈수록 또 수렴성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오프폴리시로 갈수록 또 수렴성이 안 좋고. 그러니까 테이블 룩업일 땐 모든 게 다 수렴하고요. 네. 리니어일 때는 온폴리시면 다 수렴하고 오프폴리시면은 TD가 들어가면 수렴을 안 해요. 넌리니어일 때는 MC만 수렴하고 나머지는 다 수렴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또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에서는 신기하게도 그냥 다 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항상 실버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크리멘탈 메소드가 거의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이 수렴성이 더 좋은 걸 하나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그라디언트 TD예요. 이 그라디언트 TD가 실버가 만든 거더라고요. 저자가 실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라서 끼어넣은 것 같아. 근데 요즘 많이 쓰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 내용은 그라디언트 TD라는 게 존재하고 이거는 벨만 에러의 트루 그라디언트를 따라가기 때문에 넌리니어에서도 수렴성이 좋고 오프폴리시일 때도 수렴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잠깐 합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그라디언트 Q러닝까지 지금 이건 왜 표가 두 개 나오지? 이건 프레딕션? 이건 컨트롤인가 봐. 아 이건 프레딕션이고 이건 컨트롤일 때 얘기인가 봐. 맞네 맞네. 그러니까 컨트롤일 때도 뭐 좀 수렴성이 좋다 그라디언트 Q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일 때 논리미어에서는 아무것도 수렴하지. 그러게요. 그리고 저 왜 괄호 안에 저거는 아 이거 아 괄호는 뭐 옵티멀에 근접하게 수렴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인크리멘탈 메소드가 끝났고 마지막에 배치 메소드가 하나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배치 메소드로 넘어왔는데 배치 메소드는 뭐냐? 이 용어는 그렇게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 용어예요. 배치 뭐 이런. 그냥 오버플릿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인크리멘탈 메소드는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샘플 하나를 봤을 때 그 샘플 하나 갖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걸로 폴리시 바꾸고 뭐 이걸 번갈아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샘플 이피션트 하지 않대요. 이게 뭐냐면은 샘플을 가지고, 그러니까 샘플이 트랜지션 한 번이거든요. S에서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해서 스테이트 S 프라임에 도착하는 거. 리워드 R을 받고. 그래서 S A R S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 받고 한 번 업데이트하고 그 경험은 버려지니까 샘플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딱 한 번 쓰고 버려지니까. 그래서 배치 메소드는 뭐냐면은 이미 경험이 있어요. 에이전트가 쌓은 경험들이. 이걸 마치 트레이닝 데이터처럼 해서 이거를 이제 반복해서 쓰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제 function approximation이 나와서 v-hat이 나오고 이게 vpi와 같아지길 바라는 거고 우리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안 쓴다는 거예요? 배치 이거를? 아니요, 아니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요. 아, 네. 근데 앞에까지 했던 incremental 메소드는 경험을 하나를 버리는데 이건 경험을 쌓아놓고 하니까 말하자면 오프 폴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D. 경험이 있고 경험은 스테이트와 밸류들의 어떤 쌍들이 쭉쭉쭉쭉쭉 있을 때 그거 갖고 V-hat을 V-pi에다 피팅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뭐 똑같이 제곱 에러를 계산해서 이걸 리스트 스퀘어 방법론으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를 다시 봐야겠다. 지금 리스트 스퀘어를 하는데 여기 익스펙테이션에 D가 있잖아요. 우리 원래 인크리멘탈 메소드에는 익스펙테이션에 파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파이를 따라가면서 그 데이터로 하는 건데 이거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D에 대한 기대값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하냐? D가 있으면은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랑 밸류를 샘플링을 해서 그거 갖고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중에 10개를 샘플링을 해요. 네. 1번, 783번, 543번 뭐 10개를 샘플링해서 그걸로 업데이트 한번 하고 또 10개 샘플링해서 업데이트 한번 하고 또 10개 샘플링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예를 들어 10만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샘플이 여러 번 쓰이겠죠.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거를 Experience Replay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Experience Replay. Experience Replay는 강화학습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에요. 오프폴리시 방법을 할 때. 온폴리시일 때는 못 쓰는데 오프폴리시일 때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리스트 스퀘어에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는 뭐냐면 제곱의 차이를 줄이는 걸로 수렴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 다음 예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타리 게임 예시를 드디어 들 거예요. 아타리 게임은 네이처에 실릴 정도로 되게 성공적인 연구였고 2015년에 나온 연구예요. 그래서 아타리 게임이라는 어떤 컴퓨터 조작 게임이 있어서 그거를 학습을 하는 연구인데 이게 지금 다시 전으로 돌아갈게. 여기서 이제 DQN이 쓰이고 Experience Replay가 쓰여요. 그리고 Fixed Q Target이 쓰여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이 논문은 제 생각에 나중에 논문 리뷰 때 다시 한번 들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들고 올 텐데 지금 맛보기를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은 이 경험들이, 그러니까 넌리니어 함수를 쓰면은 자꾸 수렴성이 보장이 안 됐었죠.
넌리니어 하면서 쓰고 오프플리시고 하면은 막 수렴에 X 쳐져 있었잖아요.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돌리면 수렴을 잘 안 해요. 막 발산하고 그러는데 이걸 잘 수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떤 트릭을 쓰는데 그 첫 번째가 Experience Replay이고 두 번째가 Fixed Q Target이에요. 이 두 개를 각각 설명드려보자면 Experience Replay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자 입질론 그리디 폴리시로 게임을 하는데 S에서 A를 하면은 리워드를 받고 다음 스테이트가 뭐가 됐다라는 트랜지션이 있잖아요. 이거를 쭉 리플레이 메모리에다 쌓아요. 계속 쌓아요. 리플레이 메모리 100만 개 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런 트랜지션은. 그러니까 거기서 랜덤하게 미니 배치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8개 혹은 64개 이런 샘플들을 뽑아서 그걸로 학습을 하는 건데 학습은 이 리스트 스퀘어를 줄이는 거죠. T 타겟이랑 Q의 제곱의 차이를 줄이는 거. 여기까지가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설명이고 픽스드 Q 타겟은 뭐냐면은 이 TD 타겟을 계산할 때 예전 버전의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파라미터가 두 셋이 있어요. 하나는 고정된 예전 버전, 하나는 현재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애. 이게 왜 이런 트릭이 도입됐냐면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어느 방향으로 학습시킬 때인데 이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러면 수렴을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특히 논리니어 함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한 예를 들어 한 1000번 정도 파라미터를 고정시켜 놓고 업데이트를 하다가 얘로 다시 고정시켜 놓고 또 1000번 정도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셋을 두 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버전을 마이너스, 최신 버전을 W. 그래서 W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T 타겟은 W 마이너스가 쓰여요. 이게 픽스드 큐 타겟, 타겟을 잠깐 고정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트릭이 들어왔어요. 리플레이 메모리랑 큐 타겟. 네. 이 두 가지를 써서 아타리 게임에서 DQN을 학습시켜요. 딥큐 네트워크를. 근데 이 DQN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건 이제 딥러닝을 아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 먼저 최신 4장의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게임 화면이 그거를 뭐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거쳐서 최종 아웃풋은 각 액션에 대한 그러니까 액션 아웃 형태의 Q 함수인데 액션 아웃이 뭐냐면 오늘 강의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액션 개수만큼 아웃풋이 있는 Q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리워드는 스코어의 변화, 스코어를 얻을 때마다 리워드를 받는 거고 인풋은 스테이트는 마지막 네 프레임 픽셀 네 프레임이고 Q는 18개의 조이스틱이랑 버튼이 있나봐요. 이게 네트워크 아키텍처고 이거를 모든 게임에 대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하이퍼 파라미터랑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고정을 시키고 그냥 학습만 돌린 거예요. 아타리에 여러 종류의 게임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여러 종류의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DQN으로 학습시킨 거의 성능이고 이 회색이 베스트 리니어 러너래요. 그러니까 뭐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이용한 예전 방법론인가 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게임에서 다 이기고 여기 가운데 선이 사람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사람보다 못하는 거고 왼쪽은 사람보다 잘하는 건데 지금 사람보다도 훨씬 잘하죠. 아타리랑 게임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렴성이 안 좋은 데서 수렴을 시키도록 학습을 잘 되는 걸 도입한 거예요. 수렴성이 왜 안 좋냐? 뉴럴넷이라는 넌리니어 펑션이 들어왔고 오프폴리시로 학습했고 뭐 TD 썼고 MC가 아니라 그런 데서도 학습을 잘 했다. 뭘 썼냐면은 리플레이 메모리랑 리플레이 메모리랑 픽스드 큐를 썼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 비교가 나오는데 자, 리플레이도 안 쓰고 Q도 안 썼을 때가 맨 오른쪽이에요. 이때 다섯 개 게임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나타낸 거예요. 브레이크아웃이 벽돌 깨기고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벽돌 깨기 뭐 이런 대표적인 게임들이 있죠. 3점이죠, 3점. 이렇게 학습하면은 뭐 이거는 1400점. 근데 리플레이는 없고 픽스드 Q만 넣으면 그러니까 타겟 네트워크 두 벌을 관리하는 거
잠깐 고정시켜 놓고 업데이트 하다가 또 바꿔주고 그걸로 고정시켜 놓고 이게 들어오면은 점수가 엄청 올라가죠. 벽돌 깨기는 10점이 됐죠. 오, 이것도 지금 엄청 올랐고 점수가 다 오르죠. 이번에는 픽스드 큐 말고 리플레이만 들어왔을 때 벽돌 깨기는 지금 80배가 늘었죠 점수가. 그러니까 리플레이 메모리가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거에서 리플레이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리플레이랑 픽스드 큐가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제일 좋죠 지금. 100배, 벽돌 깨기 100배고 인듀로는 한 30배? 33배? 리버레이드도 뭐 한 5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플레이와 픽스드 큐를 이용해서 학습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강화학습 때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응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만드는가가 지금 강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일단 했는데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아니다 이 조금 더 부차 설명은 나중에 DQN 논문 리뷰 이 아타리 논문도 리뷰를 언젠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은 이제 스케일업 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 모방 함수가 들어왔고 모방 함수가 밸류 펑션에 들어왔고 밸류 펑션의 모방 함수에 리니어한 모방 함수와 넌리니어한 모방 함수 이렇게 두 개를 오늘 배웠어요. 네. 리니어한과 넌리니어한게 들어왔고 목적 함수는 제곱의 차이를 미니마이즈하는 거고 그걸 어떻게 하냐? 경사하강법 그래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했었고 트루 밸류 펑션을 알아야 업데이트 하는데 트루 밸류 펑션을 모르니까 몬테카를로를 이용한 GT TD 타겟, TD 람다 이렇게 세 가지가 그 자리에 들어왔었죠.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는 걸 배웠고 그걸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밸류 펑션을 학습한 다음에 이실론 그리디랑 번갈아 가면서 하면 그게 리니어 살사가 됐었죠. 그 살사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어떤 그래프도 하나 학습 결과도 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 폴리시일 때 리플레이 메모리랑 픽스드 큐 이런 내용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컨트롤 문제를 풀 건데 오늘은 밸류 펑션만 가지고 컨트롤을 풀었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폴리시를 이용해서 폴리시의 그라디언트를 구해가지고 학습하는 폴리시 그라디언트라는 방법론을 배울 겁니다. 아마 다음 강이 총 10강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오늘도 조금 네.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네, 질문.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처음에 설명에 나왔고 네. 이걸 계속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걸 사용 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네요. 네, 이걸 사용 안 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실버 강의는 안 나오고 네. 그 원조격인 서튼 실버의 지도 교수님이 네. 서튼이라는 강화학습의 거의 원조 맞지? 예, 대가가 한 450쪽짜리 교과서를 하나 폈어요. 네. 거기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라디언트 없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저는 일단 배워본 적이 없어요.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네. 저희 리니어 그 함수에 대해서만 네. 했는데 물론 논리니어에서 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똑같이 가능하다. 근데 네. 논리니어 함수의 예시는 지금 예시 네트워크 네? 뉴럴 네트워크 함수. 네, 뉴럴 넷. 네. 그 정도만 알면 될까요? 맞아요. 뉴럴 넷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충분히 플렉시빌리티를 주면은 모든 애들이 다 모방할 수 있는 애여서 네. 예. 뉴럴 넷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